이과 학생 여러분,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는데요. 이과 선택하길 잘했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가깝게 다가가 뜨겁게 껴안는 에너지와 운동량이 모여서 4차원의 시공간 100 정지한 상태에서 에너지 거기까지 생각 안 하죠. 그렇게 안 살죠. 5 곱하기 10에 22승 2는 MC제곱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지 않는다면 이 여자 아이의 몸의 밀도가 중성 말이 낭비다.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문과냐 이과냐, 이과냐 문과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질문만큼 불꽃 튀는 논쟁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문이과의 구분을 없애긴 했지만 이과 문과는 피부터가 다르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 문과는 취업이 안 돼. 이과는 대화가 안 돼. 자, 이 끝없는 싸움에 종지부를 찍고자 각 분야 탑 전문가들 모셔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카피라이터 정철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피라이터 정철입니다. 세상을 수식으로 풀어내는 물리학자 김범준 교수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정철 작가님께서는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교수님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교수님 대 교수님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자, 우리 이과 문과 학생들에게 결전의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학생 여러분,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는데요. 이과의 힘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결전의 날인 만큼 이겨서 돌아가겠다라는 말씀을. 아니, 당연하죠. 예. 문과 선택하길 잘했어. 이 말이 나오게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두 분의 결의가 느껴집니다. 자, 정철 작가님께 묻겠습니다. 설까? 문과생들은 말만 많다? 조사 하나가 걸리네요. 문과생들은 말이 많다. 아, 말이 많다로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의할게요. 네, 솔과 이과생들은 감수성이 없다. 저것 좀 바꾸고 싶은데요. 이과생들의 일부는 감수성이 없다. 네, 그러면 감수성이 좀 없는 편에 속하십니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네네네. 물론 제 아내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카피라이터 하면 정철, 정철하면 카피라이터 아니겠습니까? 대표 카피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이 먼저다. 이게 네. 많이 알 것 같고요. 네.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 보통 카피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광고주가 일주일 시간을 주면 일주일 걸리고요. 하루 주면 하루 걸리고요. 카피를 좀 부탁드릴까 해가지고 슬쩍 여쭤봤는데 아 예. 챗GPT가 몇 초 만에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문과의 위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챗GPT는 기존 사람 카피라이터가 쓴 모든 카피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적절한 카피를 이렇게 뽑아내는 그러다 보니까 늘 80점짜리 카피를 쓸 거예요. 아, 챗GPT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극과 극의 격돌, 진실을 긁어내다. 이거 몇 점짜리로 보시? 새롭지 않아요. 전형적인 카피. 김범준 교수님이 보실 때는 저보다 훨씬 낫다. 김범준 교수님이 계시고 챗GPT가 있고 그 위에 정철 교수님 계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예, 우리 김범준 교수님께서는 물리학자십니다.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대해서 1분 안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에너지와 운동량이 모여서 4차원의 시공간 벡터를 만들어요. 시간 성분이 에너지고 공간 성분이 운동량인데요. 에너지의 제곱에서 운동량의 제곱을 뺀 값은 어떤 관찰자가 보더라도 똑같다는 것이 로렌츠 인베리언스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이용하면 정지한 상태에서 에너지를 계산하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MC제곱이라는 것이 정확히 유도됩니다. 이해하셨죠?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요. 근데 이런 법칙, 이런 복잡한 법칙 몰라도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게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이유는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인데요. 태양에서 질량을 에너지로 변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는 MC제곱.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지 않는다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린다면 세상 설명의 절반은 말의 낭비다.
자, 이번에는 두 분께서 과연 얼마나 다른지 이구동성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 대 물이 된다. 하나, 둘, 셋. 봄. 물이 된다. 근데 여기 1번 질문이 사실 문제가 있어요. P이면 Q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눈이 녹으면이 되는 것이 원인이고 봄이 온다가 결과가 돼야 돼요. 그런데 눈이 녹았다고 해서 봄이 오는 건 아니죠. 눈을 녹여서 그럼 봄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안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하나, 둘, 셋. 와, 두 개의 정규 분포 확률 함수. 정규 분포? 죄송합니다. 이걸 보고 보아뱀이라는 단어는 생각이 안 나십니까? 생각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그냥 밀려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 보아뱀이라고 제가 저걸 인식하는 것은 네. 어린 왕자 책을 봤기 때문이에요. 경험의 결과인 거지 그 경험이 없다면 저걸 누가 보아뱀으로 보겠습니까? 여기서 밝혀졌습니다. 정철 작가님도 어린 왕자를 읽으셨습니다. 확실하게 밝혀졌네요. 진짜 반박하실 분 아니 없습니다. 예. 더 뜨거운 건 열정 대 태양. 하나, 둘, 셋. 열정. 질문이 모순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의 온도는 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맞출 수가 없는 거군요. 예,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죠. 당신의 열정은 79.5도야.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하죠. 그렇게 안 살죠. 그냥 예. 예, 그냥 예. 자, 이번에는 두 분께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뭘까요? 가깝게 다가가 뜨겁게 껴안는 것. 그러니까 사랑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사랑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썸이라고 보통. 가깝게가 없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관심. 뜨겁게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 친절이고 싶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이란 두 팔과 두 다리를 다 사용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닌가. 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 얼마나 사랑해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까요? 항상 하늘부터 땅까지. 우리 작가님께서는? 어제보다 한 뼘 더? 뭐 이런 정도로. 그렇군요. 김범준 교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영혼 없이 감탄을 그냥 즉각적으로 하하하 이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교수님, 사랑이란 뭘까요? 생명의 한 개체가 생존을 이어가고 자손에게 자기의 유전자를 남겨주는 그 과정. 아내분께 사랑 고백하실 때도 나라는 개체가 너라는 개체를 만나 그렇게 했다면 제가 결혼했겠습니다. 아, 그때는 또 약간 문과적 기질을 좀 발휘하셨군요. 자, 시를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육 시인의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드라마 도깨비에도 활용이 됐었는데요.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마한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작가님, 이 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게 새로움이죠. 물리학 용어를 시에 집어넣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시를 쓴다는 게 네. 저는 물리학자로서 전율을 느끼는 아주 명확한 그 물리학의 내용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아, 또 문제가 있습니까? 지구는 사람보다 훨씬 부피가 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구의 질량이 이 소녀의 질량과 같다. 그 밀도가 5 곱하기 10의 22승 그램입니다. 1세제곱 센티미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중성자 별의 밀도보다 커요. 이 여자아이의 몸의 밀도는 중성자. 아, 그런데 이게 네. 굉장히 큰 소녀의 몸이 이 시인을 그 중력으로 잡아 끌거든요. 그럼 둘이 결국은 충돌하게 될 텐데 잠깐 추산해 봤는데 부딪힐 때의 속도가 초속 1000km가 넘어요. 초속 1000km요? 예.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몸의 밀도가 큰 소녀를 보면 도망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비꽃 같은 소녀를 만난다면 도망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별이 빛나는 이유는 왜일까요, 작가님? 외로워서. 아, 외로워서? 제발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나 좀 봐달라고.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별이 되려는 자는 고독의 무게를 견뎌한다. 저 멋있는 얘기 많이 하시네요. 그쪽에 1인자십니다. 자, 우리 김범준 교수님께서 별이 빛나는 이유가 혹시 수소의 핵융합 반응 때문이죠. 자, 그럼 이건 어떠십니까? 내 자녀가
문과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과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문과를 보내고 싶어요. 그게 더 자유롭게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과는 자유롭지 않다는 말씀을. 이과는 어디 뭐 묶여 있나요? 아니면 네, 그 얘긴데. 이과생들이 어디 감금돼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대학원 가고 그러면 좀 약간의 그런 감금이 있군요. 이과는 늘 계속 정답을 찾아서 생각하고 추구하는데 문과에게 주어진 특권은 네. 오답이 허용이 된다라는. 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답하는 답이 아니라 나만의 답을 찾는 게 문과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크리에이티브. 자녀분이 만약에 진학을 앞두고 있다면 저는 당연히 이과를 가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과 중에서도 어떤 전공을? 당연히 물리학이죠. 아, 물. 근데 이 리더십이 강한 건 문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통령만 해도 문과가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예외들은 물론 있잖아요. 뭐 독일의 네. 메르켈이라든가 시진핑도 아마 제가 알기로 이과 쪽이었던 것 같고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 작가님 근데 문과 취업이 약간 불리하지 않아? 라는 이게 꼬리표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그런 면이 저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이 시대가 이제 막 챗GPT, 뭐 AI인데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질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학을 발전시키는 건 기술이 아니라 의미 있는 질문을 찾아내는 것. 오히려 저는 인공지능이 네. 인문학자뿐 아니라 이공계 쪽에 더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관찰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체계를 인공지능 스스로 만들어낸. 근데 그게 사실 과학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네. 평균적인 중간 단계 정도의 분들은 위험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림책을 그리는 분들, 스토리를 주면 인공지능이 그럴듯한 그림을 만들어주잖아요. 좋은 그림이란 뜻은 아니고요. 그런 면에선 역할이 줄어드는 걸 고민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서로의 과가 필요한 이유를 상대방이 직접 말씀해 주시죠. 아, 이과가 필요한 이유를 제가 말하는 네. 거죠. 이과가 정답을 잡아주지 않으면 문과는 이렇게 오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과가 굉장히 필요하다. 결국은 어려운 계산은 너가 해. 라는 아, 우리 김범준 교수님께서 문과의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 이과 쪽 사고방식이 가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그 애정의 눈으로 보는 시선을 갖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그 계속 지속시키고자 노력하는 문과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그 이과 쪽의 사람들에게도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계산은 내가 할게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대화가 서로 통했다고 생각한다면 한손에 하트를 그려주시고요. 아, 오늘 긁혔다 라고 생각하시면 엄지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아, 네. 뭔가 예 물리적으로 잘 맞진 않지만 뭔가 따뜻한 하트가 완성됐습니다. 네.